오케이. 재현이는 오늘 독학 2회 7이고 뭐 배웠나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했나요? 그거 말고 딴 것도 한것 같은데요.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을 배운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누구의,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이런 거 배웠네요. 그래서 제목은 My His Her. 오케이. 이거랑 비교해서 나는, 그는, 그녀는은 뭐예요? I, he, she죠. 오케이. 그러면 나를, 그를, 그녀를도 있습니다. 미겠죠, 미. 이거는 힘이죠. 예, 그녀의도 헐고 그녀를도 헐입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I like.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고요. 응? 예,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를 좋아한다고요. 오케이. 그는 나를 좋아합니다. 그는 나를 좋아합니다. He like me라고 선생님 안쓴것 같아요. Likes me. 그다음에 그녀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나의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녀의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녀의 강아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나를 I, my, me. 그는 그의 그를 he, his, him.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she, her, her 각각 상황에 따라서 누가다 만들 때는요, 누가 뭐뭐 한다 만들 때는요, 이런 것들 써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누구누구를 할 때는 이런 것들 써야 되고요. 누구누구의 할때 my, his, her 같은 것들 써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도 있고, 우리의도 있고요, 우리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도 있고요, 그들의도 있고요, 그들을도 있습니다. 너는도 있고요, 너의도 있고요, 너를도 있습니다. 이건 뭐죠? We, 그렇지. our는 my하고 쓰임새가 같은 소유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누구누구의를 보고 소유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소유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my party.
This is Polly. This is Polly.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이고요. Polly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네, 폴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 Polly. 강아지는 좀 멀리 있으니까 That is her puppy. Her는 뭐 대신 왔나요? 우리말로는 뭐 대신 아 그럼 She 대신 왔으면 이 자리에 That is she puppy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녀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그녀는인데요. 이거는. 그녀는 강아지입니까? 네. 뭐 대신 왔어요? 폴리의 강아지 대신 왔죠? 그러니까 폴리는 뭐 대신 왔겠어요? 폴리 대신 왔겠어요? 폴리스 대신 왔겠어요? Hey, that is Polly's puppy. Hey, 이걸 apostrophe s 여러분들 눈에는 점 찍고 s 한 걸로 보이죠? 이거 apostrophe s 왜 하죠? 누구누구의라는 소유의 표현하고 싶을 때 사람 이름 뒤에 점 찍고 s, apostrophe s, s를 하면 누구누구의라는 무슨 표현이 된다? 소유의 표현 나의, 너의, 그녀의, 그들의, 우리들의, 폴리의 됐습니까? 폴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폴리 대신에 her, 폴리의 해도 되는데 아까 전에 이 앞에 문장에서 폴리를 이미 소개했습니다. 뭐라면서 소개했어? This is Polly라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폴리의 강아지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녀의 강아지다 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폴리 대신에 오늘은 무슨 표현을 배우고 있다고요? 소유 됐습니까? 누구누구의 라고 하는 방법이 소유입니다. 계속해서 누구 소개합니다? This is Scott. This is Scott. Scott은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Okay, his는 뭐 대신 왔어요? Scott 대신 왔다고요? 아닐 텐데요. That is Scott's school. Scott는 무슨 뜻이에요? Scott의 Scott 학교야? Scott의 학교야? 나 학교야? 나의 학교야? 나 책이야? 나의 책이야? 나의 책.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이거 무슨 시집 그러나? 앞에 나왔던 커피도 둘 다 이름씨죠. 그래서 소유 표현 뒤에는 어떤 이름씨는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 물건이나 사람 같은 것이 와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씨가 있어야 된다. 소유 표현 뒤에는 이름씨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That is her. Her name is Jeongwon. What was her name? Jeongwon is what? Jeongwon is what? Should I teach her? Garden, isn't it? Garden. 아, 그래서 뭐요?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Her는 뭐 대신 왔어요? 나의 엄마 대신 왔어요?
나의 엄마의니까 영어로 her는 뭐 대신 왔어요? My,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안 해요. 원래 문장은 뭐였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is는 안 보이고요, 선생님 눈에는. That is my mom's garden인데. 나의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야? 여자기 때문에 나의 엄마의 앞에 뭐라고 소개하는 문장이 뭐였어요? My 바로 앞에 있어서 이쪽은 나의 엄마입니다라는 표현은 뭐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은 나의 엄마입니다. This is my mom이라고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This is my mom's garden 해도 될 걸. 이미 나온 사람의 정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My mom은 여자기 때문에 Her garden이라고 My mom's garden 대신에 Her garden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Hey.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나의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That is his watch. That is his watch.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his는 뭐 대신 왔어요? My dad's 대신 왔죠. 저것은 나의 아빠의 시계다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My dad, 뭐? 똑바로 읽으십시오. 저것은 나의 아빠의 시계다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시계 멀리 있는 것 같다니깐요. Is my dad's That is my dad's watch. watch. 네, 나의 아빠는 남자니까 그의 나의 아빠의라는 표현 대신에 그의를 쓰면 되니까 여기는 he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그의라는 소유를 나타낼 표현은 his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답니까? 우리말로는 그의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만 생각합니다. 그의 라는 식의 이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거 지우고 이전에 뭐 넣으면 돼요? 저쪽은 저것은 손목시계입니까? 저것은 누구의 손목시계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맞습니까? 저거 누구 손목시계야? 우리 아버지. 아, 그의 손목시계야. 우리말로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맞습니까? 그의라는 대답은?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의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누구의는 영어로 뭐다? Whose?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시계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저거 누구 시계야? Whose watch is that? 내 시계야. 나의 시계라면? 대리 That is my watch. 저 그녀의 시계야 하고 싶으면? 오케이, 네 시계잖아 하고 싶으면? That is your watch.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라는 소유 표현은 you가 아니고 you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소유 표현 배웠고요. 누구의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음 시간에 또 까먹을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고요. 잠깐만요. 수빈 씨 한번 바로 찾아보면 되겠네. By his work, this is Polly, then her puppy, this is Scott, then his school. This is my mom, then that is her work. This is my dad, that is his wife. Okay. 그래서 단어에 단어 하나 틀린 거 있고요. 문장에 한 군데 틀린 거 있고요. 둘은 서로 관련이 있네요. 네, 그렇죠?